입구를 지나면 호텔동과 클럽동이 있는데 스파는 클럽동으로 들어가세요. 반얀트리는 1994년에 생긴 아시아 최초 럭셔리 스파라고 해요. 클럽동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리셉션이 보여요. 100% 예약제라서 미리 예약해야 해요. 마사지 선택과 차도 느긋하게 마시려면 30분 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달대마다 샘플 주는데 이번엔 릴렉스 음료 받았고 대기하는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안내를 해주시고 담당 테라피스트께서 오셔서 저를 데려간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코스는 발리기스 마사지인데 60분에 24만원, 90분에 34만원이라는 후덜덜한 가격이에요. 개인 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룸에는 탈의실과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같이 있어요. 탈의 후 가운과 의상 팬티로 갈아입고 룸에서 대기하면 된답니다. 오늘은 혼자 와서 1인실 룸입니다. 1인실 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2인실 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샤워나 조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격을 선택했어요. 소파 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조격할 때 스크럽과 꽃을 피워주시고 오일은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해요. 이제 마사지 받고 올게요. 마사지 다 받았어요. 처음 반얀트리 스파 마사지 받았을 때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굳이 단점이라면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계속 상태 체크해주시는 것도 좋고 앞뒤로 여유롭게 해주시는 점도 좋았어요. 마사지가 끝나면 레몬티와 견과류와 요거트를